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일단은 뭐 한동훈이 정치를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 얘기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법조인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 해갖고 뭐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원래 정치 절대 안 할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해갖고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국회의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이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인물 중에 뭐 한동훈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기간까지는 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를 뭐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 금비를 여기서 좀 매매를 해갖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뭐 일단 차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한 번 더 기다리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하나 좀 큼지막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음봉 하나 이렇게 더 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음봉이 뭔가 굉장히 크다 라고 느껴지지만 지금 7% 정도밖에 안 되는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셔갖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을 하고 채널 추가 먼저 해주세요. 요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시고요, 채널로 오셔서 저희 회사 확인한 다음에 요거 버튼 눌러주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희가 요거를 좀 채널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는데, 아직도 안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 놓쳤을 종목들 뭐가 있죠? 히림 있죠? 인디에프 있죠? 나라 M&D 있죠? 나인테크 있죠? 뭐 자연과 환경 있죠? 뭐 아세아텍까지 해갖고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놓친 겁니다. 이 종목들을, 이 정보들 못 받아 가신 건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채널 추가해서 이 정보 다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금비 여기서 막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나 여기서 들어갔다, 아니면 나 여기서 들어갔고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또 매도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평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그 단가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목 분석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서 금비 비중이 얼마 있고 평단이 얼마다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금요일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종목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갖고 대응을 해보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게 7% 정도의 음봉인데요, 생각보다 음봉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등락폭은 작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음봉이 하나 더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의 음봉이면 거의 15% 정도의 음봉이거든요. 이런 거 나오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단기간의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음봉 놓칠 수 없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하나 딱 떨어져 갖고 요 라인 근처, 그러니까 10만원에서 요 라인 근처에, 요 라인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그 음봉의 종가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는 내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까지는 기다리세요. 3시 이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음봉을 끝까지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매매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요런 음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설프니까 이런 건 말고 좀 시원하게 밀려갖고 10만원을 11만원을 이탈하면서 여기서 형성됐던 요 박스권 안에서 형성됐던 부분, 그 음봉의 종가 라인을 한 번 정도 단기간에 짧게 먹고 들어가려고, 짧게 먹고 나오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부록입니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 투매 물량을 잡고 마음 편하게 올라갔을 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타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고 여기서 목걸이가 달리든 어떤 간에 여기서 요런 단기적인 반등폭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해야 되겠죠. 내가 이거를 여기서 매수해서 3% 수익을 노린다 라고 하면 하락할 때 마이너스 3%에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금비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접근하지 말고요, 뭐 음봉이 하나가 더 나오든 두 개가 더 나오든 여기 라인 구간에서는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기술적 반등을 노린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좀 느긋하게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셨다라고 하면은 저희 무료 체험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1기부터 36기, 그러니까 36주죠.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요, 저희가 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계좌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가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36주 동안 매주 평균적으로 한 16.5%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저희랑 한번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해보시고 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도주 매매로 계좌를 복구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인 종목이 언제까지 회복을 기다린다? 뭐 그러지, 이게 뭐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주도주 같은 것들로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주도주, 최근에 형성됐던 주도주가 뭐죠? 저희가 직접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주도주가 형성이 됐던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 매매를 해보자. 금비 이런 것도 좋고 뭐 하이브로 리튬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를 잡고 매매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금비 나는 20% 비중에 뭐 10만원에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나는 이런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보시고 해보고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